하이. 네, 막걸리맨. 네,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느린 마을 막걸리예요. 느린 마을 막걸리랑 심술. 이제 심술이라는 이제 막걸리예요. 저도 처음 봅니다. 참, 막걸리의 세계는 넓고 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떡볶이를 시켰는데,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을지로 떡볶이라고, 이제 을지로 갬성 해가지고, 어디 한입 가득, 을지로 갬성 가득. 네. 아무튼 저도 이거 한번 먹어보려고 이제 시킨 거고. 자, 여기 이제 순대 떡볶이. 여보, 이거 뭐야? 뭐 오뎅 튀김. 오뎅 튀김, 뭐 오징어 튀김 이런 거? 아무튼 대표 메뉴인가 봐. 네, 제가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이제 열심히 이제 보냈으니까, 네, 마무리로 이제 막걸리를 마셔야지 제가 행복하겠죠. 네. 느린 막걸리는 이전에 마셔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심술을 먼저 이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누라가 이거 냉동고에 좀 올려놔서 엄청 시원할 것 같아요. 자, 자, 시킬. 예스. 우와, 우와. 살얼음, 살얼음. 여기 보여줘야지 또. 여기 살얼음, 살얼음. 보세요. 오, 오 마이 갓.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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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오늘은 또 다른 잔입니다. 네. 역시 오늘도 첫 잔은 원샷. 으아. 나이스. 오, 맛있어요. 오, 요거 이거 되게 부드러운데? 탄산 있어? 아니 아니야. 탄산은 탄산 거의 없어. 되게 부드럽고, 이제 마누라가 이거 냉동고에 지금 얼려줘서 살얼음이 있어서 너무 시원해가지고 방금 막 그 골이 띵 했어요. 자, 이제 저도 마셔봤으니까 이제 우리 마누라도 한번 마셔봐야겠죠. 자, 심술. 심술나게. 이제 콸콸콸콸. 자, 우리 마누라, 자, 한번 마셔보시고 저도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네네, 맛이 어떤지. 진짜 시원하고 진짜 부드러워. 솔직한 평가 부탁합니다. 아, 진짜. 네, 어떠신가요? 여자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치, 진짜 괜찮지. 달달하니 진짜. 네. 부드럽고. 네네네. 맛있어. 맛있죠. 달짝지 그냥. 탄산 없지. 네, 이 정도면은 탄산 없는 거지. 떡볶이도 먹어도 돼? 아, 네네, 드세요, 드세요. 우와, 먹고 싶었어. 여기가 아, 저희, 네. 이 오징어 튀김, 통오징어 튀김이 되게 유명하다. 아, 을지로? 어. 을지로, 을지로 떡볶이. 네네네. 이렇게.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눌님. 이렇게 네. 드셔야 한대요. 네. 맛있게 드세요. 자, 약간 매운맛이야. 떡볶이 매운맛이라고? 응. 여기 을지로 떡볶이 이번에 시킨 거 매운맛이라고 합니다. 3단계 이렇게. 진짜 가장 매운맛이야. 아, 가장 매운맛이라고? 응. 중고. 자, 떡볶이. 자,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우등하고 떡을 조절할 수 있어. 딱 먹기도 전에 매운맛이 딱. 응. 전해지네. 야, 매워. 오징어 좋아하는 사람은 오징어 더 많이 넣을 수 있고, 짜고 좋아하면 짜고 더 많이 넣을 수 있어. 조절할 수 있어. 지금 이렇게 먹지만 이제 매운맛이 한 번에 오겠지? 근데 신전보다 더 매운 것 같아. 그래? 비슷해, 신전이랑. 오징어 튀김 맛있다. 아, 너무 배고팠어. 오늘 진짜 오늘도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점심도 이제 못 먹었고, 인자 지금 일 마치고 마누라랑 이제 먹방 하는 거예요 지금. 오징어랑 떡볶이랑이 세트예요. 이거는 다 추가. 이거는 지금 요거랑 여거랑은 추가래. 아, 이거랑 이거랑 이건 따뜻해. 인자 지금은 따뜻해. 그래서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냥 먹을래. 아무튼 맛있다.
자. 그냥 이거는 근데 간이 돼 있어서 그냥 먹어. 아, 이거 소스 해봐요. 오징어 튀김. 맛있지? 그냥 오징어 튀김이 맛이 없을 수가 없지. 감자튀김 먹어. 이거? 이거 궁금해. 뭐야 이거? 오뎅. 오뎅이래. 오뎅이라고? 응. 맥주한테 데리고 가자. 어째? 그냥 한 봉지. 뭐 그냥 뭐 튀겨놓은 과자 같은데 뭐 아무 맛이 안 느껴지는데? 맛있는 거 아니야? 맥주 한 잔. 그니까? 오늘은 오늘 진로 진로 아, 보여줘야 돼. 진로걸 왜 진로걸 안 했어? 진로걸 오늘 산타 썼어요. 진로걸. 크리스마스. 아, 자, 콸콸콸콸. 아, 자기 오늘 막걸리 진짜 많이 좋겠다. 어, 너무 행복해. 부자 된 것 같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짠 다들 이게 좀 타이트하잖아요. 좀 일하는 거랑 여러 가지로. 야, 저 오늘 되게 기분 좋습니다. 네, 오늘 너무 행복해. 순대 먹어봤어? 나 지금 순대 지금 몇 개 먹었어? 진짜? 응. 소금 줄까? 아니야, 나 소금 필요 없어. 소금 싫어. 맛있다. 근데 떡볶이에 치즈 있어. 별로 안 매운 게? 치즈 없었다. 치즈는 지금 플레이팅 하려고 좀 굳었어. 와우. 이거 을지로 떡볶이. 맛있다. 신선해요, 떡볶이. 어, 그러니까 이 떡볶이는 우리 마누라가 좋아해요. 전 떡볶이 그렇게 막 즐겨 먹진 않아요. 근데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맛있어. 네. 맛있고. 뭐 순대도 예, 마찬가지예요. 네, 일단 순대 저는 제 기준은 일단 잡내만 안 나면 되고. 다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김치찌개 근데. 근데 여기 메리트는 통오징어. 이거의 조합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징어 뜰 것 같아요. 느린 마을 막걸리 유명하죠. 네,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나 시합, 시합 기억이 안 나. 그치. 제가 이거 이전에 이제 다른 동네에 살 때 한번 빠져가지고 막 하루에 막 6개, 10개 사와가지고 낮부터 맞아. 먹었었잖아. 자, 또 한번 흔들어줘야죠. 맞아 맞아. 군산 그때 살 그래, 때 그때 쉐키 이야. 난 그때 벌려라고 했어. 자, 느린마을 콸콸콸콸. 다시 먹을 한 번 내 한 번 먹어. 어, 자기 맛 봐. 이게 더 진해. 더 진해? 그래요? 이게 더 뭔가 뭐지?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아마 초록색일 거야. 근데 이게 색깔이 틀릴 거야 아마. 뭔가 더 막 진해. 완전 더 달아. 탄산 아예 없고. 뭔가 요거트 맛도 나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 그냥 막걸리계의 그냥 우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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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진짜 탄산은 1도 없고 그냥 되게 진하고 약간 묵직한 우유. 맞아 맞아. 그냥 맞아. 우유 맛이 우유. 진짜 우유 맛. 진짜 배지민. 배지민.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근데 신술이 더 비싸 아니면 느린마을 맛있다? 느린마을이 더 가격 나을까? 근데 진짜 우유가 배지민. 한마디로. 야. 배지밀. 제가 진짜 진하다. 이 진한 우유 같은 맛에 그때 처음에 반해가지고 한 달간은 내가 거기 내 느린마을만 마셨었지. 맞아 맞아. 하루에 막 세 병 네 병씩 마셨었어요. 근데 이건 약간 느끼해서 약간 그 김치 같은 찐한 안주에 어울려. 어, 여러분 자 콸콸콸콸 한 번 더. 와우. 이런 약간 매콤한 안주에 어울리겠다. 어, 괜찮다. 아, 모르겠어요. 물론 이것도 호불호는 아니겠지만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맛있습니다. 아까 심술도 좋았고 느린마을도 맛있네요. 아.
자, 우리 인친, 야, 인친님들 오늘 하루도 이제 수고 많으셨고, 제가 이제 심술과 이제 느린마을 이 두 가지를 이제 먹으면서 오늘 떡볶이랑 이제 뭐 순대 지금 먹고 있는데, 저는 이제 막걸리를 너무 이제 사랑하는 막걸리맨이잖아요. 약간 좀 묵직한 그런 이제 우유 같은 이제 느린마을 이제 막걸리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 좋아하고요. 심술은 오늘 이제 처음 이제 봤어요. 근데 뭔가 좀 가벼우면서도 느린마을과는 좀 정반대의 그런 이제 성향의 맛, 예,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제 막걸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오늘 종류를 많이 가지고 왔잖아요. 네, 앞으로 제가 다 마셔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계속 먹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막걸리맨 다시 만나요. 안녕.